요리라고 하기엔 미안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맛은 전혀 간단하지 않은 밑반찬입니다. 양파 2개 360g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준 후 양파채가 얇으면 뭉그러지고 식감조차도 없으면 맛없습니다. 도톰하게 썰어줍니다. 이어 겹겹이 붙은 양파는 그대로 볶는 것보다 떼어주는 것이 볶음할 때 편리합니다. 살짝 칼칼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는 딱 두 개만 넣어주면 적당합니다. 씨를 제거한 후 채로 썰어주고 이때 달달한 양파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추는 취향에 맞게 양을 늘려도 좋습니다.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팬에 식용유 한 큰술과 고소한 참기름 들기름 모두 좋습니다. 한 큰술을 1:1 비율로 둘러주고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양파가 3분의 1 정도만 익을 만큼 강불에서 달달 볶아줍니다. 잠시 후 양파가 3분의 1 정도 익었을 때 썰어놓은 고추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고 양념을 합니다. 우선 가스불을 중약불로 낮추고 진간장 한 큰술, 시판용 고추장 한 큰술을 넣고 고추장을 살살 풀어서 양파와 고르게 섞어가며 색을 내줍니다. 이때 볶음이 다소 퍽퍽해 보일 때 고추장을 넣었기 때문에 조청 한 큰술을 넣어 단맛과 윤기를 내주고 양파의 단맛으로 각자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조청의 양은 취향에 맞게 맞춥니다. 한결 볶음이 윤기가 났을 때 마지막으로 칼칼한 풍미를 올려줄 고추기름 한 큰술과 후추 톡톡 3번 그리고 통깨 철어를 끓여서 가볍게 볶아주면 요게 바로 쉽고 간편한 밥도둑 고추장 양파 볶음 되겠습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